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올해 과학 부문 노벨상 소식이 전해지던 날 일본 열도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거머쥔 데다 3년 연속 수상하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부러운 쾌거였습니다. 게다가 화학상의 주인공은 박사도 교수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 신분으로 이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모두 앞에서 12명, 과학 분야에서만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의 저력은 과연 무엇인지 이근행 이동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공구 제작 회사인 시마즈 제작소는 기자들의 빗발치는 전화에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다나카 씨가 대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회사 강당에는 급하게 기자회견이 준비되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작업복 차림의 다나카 고이치 씨. 본인ですか? 初めは本当に何かのびっくりかなんかと思ったんです. 그날 이후 다나카 주임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한 평범한 셀러리맨의 노벨상 수상에 일본의 총리도 고무됐습니다. 이 뉴스다네. 과학기술 입국 연속 3년. 이건 뭐 대단한じゃないね. 元気가 되는 거잖아요. 노벨상 발표가 20여일 지난 지금도 다나카 씨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日本人からそういう人が出てきたんですごいなって思うし私の友達の周りとかでもそうやって頑張っていけばなんか取る人も出てくるのかなって思いますすごいやっぱ日本人で同じ日本人で取ったからすごく嬉しくてすごい誇りに思ってますね。 ただ 今まで誰も知らない方でしたんで ノーベル賞 取られたことに対してびっくりはしてますけど. 다나카 씨가 유명해지면서 그의 직장인 시마즈 제작소도 덩달아 고무됐습니다. 아, 뭐든지 됐어. 보란のように 号外が出ました. そしてね、なんとね、これスポーツ新聞なんですよ。 스포츠 신문までね, こんなようにね, ご紹介いただけたんです. 일부의 1등의 시마즈. 다나카 주임의 수상 발표 이후 시마즈 제작소의 주식은 80%나 폭등했습니다. 다나카 씨가 참석한다는 한 모임에 가보았습니다. 이 모임은 일본 의학협회에서 주최한 세계 임상학회 총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의 주역은 단연 다나카 주임이었습니다. 노벨상 발표 이후 그는 각종 행사에서 초청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to speak English after the such a honor. So and I'm very proud to say Brighton because I have to. I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과 취재진들이 다나카 씨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취재 열기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와 관심이라기보다는 대중 스타를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시마즈 제작소에서 다나카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 기술 자문 회의를 막 끝내고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This is my business card. Can you speak Japanese? So, we have translator. Okay. 통역과 동행했다는 말에 한시름 놓는 다나카 씨.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아, 야세마시타네.
その発表前はから比べまして今2キロ以上痩せてしまいました。2キロ빠졌습니다。あ、그사이에지금은좀이렇게그상받은게좀실감이나시는지。で、なノーベルなんとかかんとかであなたが選ばれましたコングラチュレーションというふうに言って、はあそうですか、サンキューと言って、あと、連絡方法はなんとか、まあもうとにかく、そう言われた時に、ノーベル。何か まさか本物のノーベル賞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から、何かそれに似たようなノーベルと名の付く、関連の、賞があるのかなと思って、で一応そこで電話を切ったんです。で私の席が一体どこに。현재그의직급은여전히말단주임。이사대운이연구소소장예정자니말들은무성하지만아직까지결정된것은없다고합니다。연봉800만엔의지극히평범한셀러리맨이었던다나카씨。그래서수상소식은그만큼동료들에게놀라운일이었다고합니다。감사합니다。この京都の誇りだしね、もう涙でぐらい嬉しい。本当にね、おめでとう。心からもおめでとう言いたい。で、まあ、他分野の人、例えばここの会社の中でもよその人は、そんな人あるのというような話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非常にその狭い範囲ですけれども、この質量分析の世界では非常に評価が高いし、もらう3つの指には入るよっていう話は前からありました、社内でね。ただノーベル賞もらわれるというようなあれはまだなかったように思います。というのは非常にびっくりしましたから。というのは本人も非常にびっくりしてますけど、周りの人も結構。산골출신으로어릴적꿈이기관사였다는다나카씨。まあ鉄道少年がまだ少し生きてますんで、もう新幹線に乗るも、とにかく鉄道に乗るのは楽しみなことだ。수상이후에는신간센이아니면일정을맞출수없을정도로바쁜몸이되었지만신간센을타보는것도이번이처음이라고합니다。다나카씨는초등학교시절실습을강조한과학선생님의영향으로과학도로꿈을바꾸었다고합니다。가정은부루했습니다。어머니가생후일주일만에세상을떠나장성하기까지숙모를어머니로알고자라야했고，결혼도늦어부인우유꽃씨는7년전맞선으로만났다고합니다。노벨상통보당시부인은친정에가있던상태。노벨상수상자부부의첫대면을보기위해언론이모였습니다。体のこととかちょっと心配してたんですけれど、元気なようなので安心しています。이렇게특출난것하나없는평범한그의인생이오히려다나카신드롬을더부추기고있었습니다。도호구대재학시절전기공학을전공했지만그러나우등생은아니었다고합니다。英語の単位がね、1単位足りなかったらしいんですよ。で、それはまあそっちの前期の方の先生方が決めて、で、それでこう上にこう我々のところに来ますんでね。もう1単位のためにね、1年を落とすっていうのはこれはまずいですよね。教養部のね、ケアが足りなかったと。유급덕에남들보다1년을더다닌데다졸업후에는전공을살리기위해소니사에입사시험을보았지만그마저도떨어졌다고합니다。仕事をするというのは当然なんですね。ところが私が受けた時、もうすっかり上がってしまいまして、まあせっかく大学で習ったことももう完全にもう忘れ去った、頭の中から消えた状態になって、で何にも答えられなかったんですね。もう。시마즈제작소입사시험에서도한번떨어졌지만지도교수의강력한추천덕분에입사할수있었다고합니다。다나카씨는입사이후이회사중앙연구소에서줄곧일해왔습니다。그가노벨상을받게된데는이시마즈제작소의연구중심의기업풍토도크게작용했다고합니다。이곳은다나카씨가그동안근무했던연구실。바로이기계가다나카씨에게노벨상을안겨준단백질질량분석기입니다。그가분석기를만든것은15년전
단백질 등 생체 고분자를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그의 연구는 당시로서는 수요자가 없어 상품화하기 어려운 주제였다고 합니다. 3년 후, 5년 후, 아니면 それ もっと長い 기간에 その製品の元になる その画期的な技術を開発しようということで この島津製作所の中に中央研究所というものをその当時ありました。で、そこで、まあ、全く今の、なんて言いますか、製品とかの常識にとらわれずにやりなさいと。で、もちろん、こちらは、すごいお金を使ってましたが、その点ちょっと引け目はあったんですが、そういうふうに言われたからこそ頑張れ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はい。 그가 이 한 가지 연구에 만 매달린 시간은 6년. 그러던 중 다나카 씨는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단백질 파괴를 막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코발트 분말과 글리세린 액체를 실수로 섞어 버렸는데 이것이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その間違ってその両方を混ぜてしまったんですね。本当にこれは初め混ぜるつもりなんか全くなかったんです。で、それを混ぜてしまって それで混ぜたのを失敗したと思って捨ててしまえば終わりだったんです。ところがそれをもったいないと思って使ったという。で、それで使ってみたら、そういう最終的にタンパクのような非常に大きな分子のものを壊さずにイオン化でき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 다나카 씨는 그 후 이 현상을 이론화시킨 뒤 질량 분석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단백질의 종류를 쉽게 알아낼 길이 열려 조기암 검사, 신약 개발 등 의료 분야에 혁명적인 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手法としてどんな手法を使っていいかわからなくて、たまたま取った手法がうまくいったということは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その結果がいかに大事であって、自分が常日頃考えて追い求めていた、そういう理想に近づける手段であることにすぐ気がついて、 で、その研究を進めた田中さんは非常に立派だったと思います。で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の研究思考、こういったことができたら、この果たす役割は大きいということを常に意識していた。その彼の姿勢というのは、やっぱり非常に高く評価されるべきだと思います。 다나카 씨의 노벨상 수상 이후 127년 전 창립돼 의료기기 등 각종 전문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시마즈 사회는 바이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간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로서는 상당히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불황에 시달려온 일본의 현실에서 다나카 씨와 시마즈사의 불가사의한 성공은 일본 언론에게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企業もその景気不要のきっかけを探しているようなところで、その今注目の島津製作所の人事の採用の仕方であるとか、その研究者の育て方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のを日本国中が知りたがっていると、そういう形での企画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ね。 다나카 씨의 꿈은 평범했습니다. 승진을 하더라도 연구 현장의 과장이면 좋다는 다나카 씨. 그에게 다음 연구의 주제를 물어보았습니다. それは病気の診断ですね。このマルディ に別に限らなくてもいいんですが、いわゆる出動分析方法で、例えば血液一滴から、例えば私はがんになりかかってる、がんになってるんじゃなくて、もしかあと数ヶ月したらがんが例えば X 線で見えるようになる、そういうような状態で測れる装置を作りたい。 네, 연구 업적도 훌륭하지만 그 소박한 꿈과 사람됨이 이 보는 사람을 하여금 흐뭇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희 PD, 그런데 다나카 씨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누가 다나카 씨를 노벨상 후보에 추천했는지 일본 현지에서도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가 50년 이내에는 선정 내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 부분은 상당 기간
궁금증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노벨 화학상 후보에 단백질을 주제로 하는 그 연구자들이 급증한 것을 궁금하게 여긴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이들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에 다나카 씨의 질량 분석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나카 씨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숨은 인재를 알아본 그 안목도 참 대단합니다. 이은행 PD, 그렇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고시바 씨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이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고시바 씨는 이미 13년 동안 후보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그가 천체 물리학에 기여한 공로가 이미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씨의 노벨상이 뜻밖의 선정이었다면 고시바 씨의 노벨상은 진작 받았어야 할 상이 뒤늦게 도착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된 고시바 마사토 씨 도쿄대 명예교수. 일본 노벨상 열풍의 또 다른 주역입니다. 그런데 노 교수의 수상 일성이 뜻밖이었습니다. 수재들만 올 수 있다는 도쿄대. 고시바 교수는 바로 이 도쿄대 출신이자 졸업 후에는 줄곧 이 학교 교수를 역임해온 일본 지성의 상징적인 존재였기에 갑작스런 꼴찌고백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先生の成績表をマスコミなんかで紹介されてたじゃないですか。点が良くなくてももう一つの方で頑張ればえ何かやれますよということを学生に示したくて、それであの成績証明書を見せたわけなんで。 그래도 꼴찌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자 서랍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바 교수가 꺼내든 것은 대학 성적 증명서. 양가 가면 낙제 점수 아니신지. 선생 가っていうのは これはどのぐらいの点数なんですか? 낙다이시나이 ちょっと 왜? 동급생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리다. 믿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꼴등이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됐는지. 学校の成績がそれほど良くなくてもね、がっかりすることないんだよと。自分の能動的な能力をね、もっと開発して、自分から働きかけて、物事をやると。そうするとね、物理でもそうだけれども、聞いたり、人から学んだりするだけじゃなくてね、自分が 고시바 교수의 형편없는 성적에는 아픈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폐전 후 아버지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바람에 가족의 생활비를 버느라 수업을 들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実際にね、実社会に出たり、あるいは 大学に入って研究生活に入った時に大事なのはこの自分から働きかけて認識するというね、この能動的な能力だと僕は思うの。 고시바 교수의 물리학상 수상 이유는 우주에서 날아온 중성미자, 즉 뉴트리노를 잡아냈기 때문입니다. 뉴트리노는 너무나 미세하고 빠른 소립자로서 무엇이든 통과해 물리학계에서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태양이나 우주의 별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수많은 뉴트리노들이 지구에도 날아올 것으로 추정됐지만 우주선이라 불리는 다른 소립자들도 무수히 날아왔기 때문에 이를 포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시바 교수는 카미오 칸데라는 특수 장치를 고안해 이를 산속 깊은 지하에 설치해 아무도 입증하지 못한 우주 뉴트리노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カミオカンではですね、非常に稀な現象を観測するものですから、他の放射線をなるべく避けたい。そういうことで一番問題になる放射線が宇宙線といって宇宙から降ってくるものですが、それは岩があると遮蔽される。だから深いところに行けば行くほどそのノイズが減る。そのために深いところに行ったんですけどね。
카미오칸데가 위치한 곳은 기후현에 있는 카미오카라는 산골 마을. 카미오칸데란 카미오카 핵 붕괴 실험의 약자입니다. 고시바 교수가 카미오칸데를 설치한 것은 1983년. 버려진 폐광이었던 이곳을 손질해 지하 1000m 지점에 거대한 실험실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요? 우리가 있는 데가? 저기 지사나 브라카. 이거 집이 그거예요. 아, 요 여기예요. 네. 고시바 교수의 카미오칸데는 더욱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재 슈퍼 카미오칸데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사케오도 그런 마을이 다도 나죠. 침침한 통로를 따라 처음 도착한 곳은 연구실. 온도와 습도, 통풍이 자동 조절되는 이곳에는 첨단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카미오칸데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곳입니다. 연구실로부터 100여 미터를 따라 들어가자 땅속 우주 망원경으로 불리우는 슈퍼 카미오칸데가 마침내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체 무엇이 뉴트리노를 잡아냈던 것일까? 지름 39m, 높이가 41m인 이 거대한 수조에는 약 5만 톤의 물이 들어찬다고 합니다. 또 사방 벽에는 12,000개의 광전자 증배관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고시바 교수가 이 카미오칸데를 구상한 것은 약 40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기레나 도메나 호화 식塩水의 풀이가 되기라. そういう状況になった時に上からは宇宙船が降ってくることは分かってるんだから上を見ないでね下を見るように光電増倍管をたくさん並べたら一体何が見えるだろうねなんて話をね。 그러나 정부로부터 공사비 지원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득이 생기는 일도 아니었고 또 무엇을 발견한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시바 교수는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それが小芝先生はよく得意で、何かやろうと思った時にはですね、例えば予算がまだ見通しが立たなくても進めてしまうと。規則学の研究っていうのは どうしても当たり外れがあるんですよね。それは当然のことなの。だからどれを実施する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難しい問題なんだけれども、その失敗を覚悟してね、国がそれを応援しないとね。 마침내 거대한 수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뉴트리노는 물속에서 전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을 잡아낼 센서, 즉 광전자 증배관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개발된 최대의 광전자 증배관은 지름이 20cm. 고시바 교수는 지름이 50cm는 되어야 우주 뉴트리노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0cm의 탐험은 とんでもないって言ってね、 社長と 그러나 거절을 하러 왔던 제작사 사장은 도리어 고시바 교수에게 붙들려 4시간이 넘는 고문과 같은 설득을 들어야 했고 결국 지름 50cm의 광전자 증배관을 개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고시바 교수의 뚝심이 다시 한번 발동된 셈입니다. 마침내 광전자 증배관이 개발되었고 카미오칸데에 설치되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나자 카미오칸데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제 날아올지 모를 먹이, 즉 우주 뉴트리노를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1987년 17만 광년 전에 폭발한 마젤란 성운이 내쏜 빛이 지구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카미오칸데는 마젤란 성운에서 온 뉴트리노를 잡아냈어야 했습니다. 마젤란 나의 마젤란 세운데 超新星가 爆発したっていう通知を受けてね。で、すぐ神岡に電話してね。 その時のテープをすぐ至急便でここの東大まで送れと電話で言いつけて、で届いたら解析しろよと若い人たちに言って、で僕は伊豆へ遊びに行っちゃったんで、で月曜日に帰ってきたらね、中畑っていうね今助教授になってるけど、それが持ってきて先生ありましたっつって持ってきた。 준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행운이었습니다. 17만 光年前に起こった超新星爆発が 17만 年かかってニュートンが飛んできたわけですけども、それが到達したのが 2月の 23日ですか。 1987年。で、それがまあ、小柴先生の今回のノーベル賞の受賞の理由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新しくですね、ニュートリノという素粒子を使って宇宙を見る目を開いた。 연구 외에는 어린 손주들을 보는 게 낙이라는 고시바 교수. 아, 아이스크림 갖다 줄게. 그래도 넘어버리. 아, 좋을까. 소리 따르크? 아, 짠. 손주들보다 더욱 천진난만한 노 교수. 사람들은 고시바 교수의 이 순수함이 과학자의 고집으로 연결되어 대발견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땅 속에서 우주를 관측한 뉴트리노 천체 물리학의 산실이 된 도쿄대 이학부 1호관. 세상 사람들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당사자인 고시바 교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과학자들의 평생 소원이라는 노벨상까지 받은 마당에 또 무엇을 연구하는 것일까? 지금도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여기 서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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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이신지 정말 비밀이신지 아니면 진짜 혼돈이 비밀이 나는지 그러나. 나이죠. 진짜로 이거지. 네, 노 교수께서 아직도 비밀로 해야 할 연구가 있나 본데 참 노벨상이야말로 오랜 투자와 연구자의 끈기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근행 PD, 그렇다면 일본 과학의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전문가들은 너나 없이 일본이 수십 년간 기초과학에 투자한 정성이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환희의 절정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과학의 현재와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노벨상은 과학 붐을 불러일으킵니다. 긴급히 마련된 노벨상 수상자전에 어린이들이 몰렸습니다. 이들은 각광받는 수상자들을 보며 가슴에 노벨상에 대한 꿈을 키워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12명, 그중 9명이 과학상 수상자였습니다. 노벨 주쇼의 뉴스를 聞いて すごいと思った. 아, すごいと思った. 과학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비단 이번 노벨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5년 전 문을 연 도쿄 해안 오다이바 소재 과학미래관. 평일인데도 전시장은 수많은 관람객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인공지능 로봇 앞에서 넋을 놓고 있습니다. 재밌었다.
愛かったね。びっくりした。실험실습도할수있습니다직접조립하고해체하는경험을통해아이들은과학에한걸음더가까이다가서게됩니다やっぱり興味を持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必要だろうと思うんです。じゃあどうしたら興味を持ってもらえるか。それはやっぱり本物に触れる。あるいはその体験的にそのものを掴んでいく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ことが必要だろうと思うんですね。과학기술에대한관심은어른들일수록더욱진지합니다일본에서는과학기술이골치아픈존재가아니라즐거움이자생활의일부로자리잡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こういったふうな物理の基礎的な現象からねさらに遡れば素粒子の問題とかねものすごく面白いですよだからそういうものを見てくるとねもう世の中楽しくしょうがないですよね宇宙は何から発生したかというとねビッグバンが発生したでしょビッグバンの時代というのは何もなかったわけですよ真空の揺らぎから始まってねそれでビッグバンが起こって最初は光しかなかったんですよね光しか存在し得なかったわけですねで温度がだんだん下がってくるとそこでいろんな素粒子ができてきた今の世界になると地球ができて人間もいるわけですねだから宇宙のどこかにはそういったものが残ってるわけですね大変面白いじゃないですか掃除機の宇宙船에있는화장실의구조를설명하고있는이노인은자원봉사자입니다財源の方はそこに使用していますでヘルカレバッグというものがあってそのバッグを置いてでここに用を足します蓋をしてですね下ね下向きの流れを作って下のタンクの方に圧力で持っていきますとこういうことですね。元々科学やいわゆる技術者なんですよ。私もはい。出身はですね、飛行機を作る会社におりましたので、元々は技術者なんですがね、それも定年退職しまして、で去年からですね、ここで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ます。そういう環境で少なくとも科学の環境で仕事ができればいいなと一生ね、ということで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ます。일본에서과학인구의넓은저변은오랜역사를갖고있었습니다この科学はですね1931年に第1号が出てるんです1930년대에이미이같은잡지를소화할독자층이형성돼있었다는뜻입니다日本はその開国1968年の明治維新からですね科学技術を欧米からどんどん導入したんですね。ここに현재일본의과학잡지독자층은70만명에이른다고합니다。最初にノーベル賞を受賞された日本で最初に受賞された湯川秀樹先生に編集していただいて作った物理学の大きなシリーズで。湯川秀樹、일본의富士山과같은존재。원폭으로놀란가슴과일본으로서는굴욕적인항복그리고폐허만남았던패전직후1949년유가와의노벨상수상은이모든상처를보상해준쾌거였습니다それを유가와先生は ただ一人でなさった先生もいないんですで若い時にでそういう勇気ですねそれはもう大変影響が残っていますで我々もそういう影響のもとで日本のような島国でも貧しくても研究はできるんだというので勇気づけられてこういう道に入っ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す。それはもう現在も同じです。과학자를넘어온국민의스승으로추앙받는유카와히데키。で、本もすべて유카와。과학자를우대하고존경하는일본의풍토또한유카와히데키로부터시작되었습니다。웬만하면기초과학연구소를하나씩운영해온기업은과학자들의실질적인후원자였습니다프랑클린입니다히다치연구소의토노무라씨는유력한노벨상후보입니다물리학계의오랜숙제였던아하노프범효과를실증함으로써노벨상의직전단계라는벤자민플랭클린상등유력한상을잇따라수상했습니다
그는 대학원 대신 기업체를 택했지만 연구를 하는 데는 장애가 없었다고 합니다. 僕は東大の物理理学部物理っていうのはですね当時は東大今でもそうかもしれませんが、すごく優秀な人頭のいい人いっぱいいたんですですから、今でもですね物理系の所長とかいろんなの偉い職についてる方々みんないるんですが、すごく頭が良くて数学なんかが非常にまあよくとか僕ちょっと数学が好きだったんですけども、とてもついていけなかった。 히다치는 토노무라 씨에게 현미경 개발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토노무라 씨는 현미경으로 본 전자의 세계에 매료되어 본업을 제치고 엉뚱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가 히다치에 入って 전자顕微鏡을と 전자と 매일 付き合ってるわけです. 자, これの波の性質みたいな、こういう好奇心からですね。 당시 물리학계에는 전자선이 전장이나 자장이 아닌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이른바 하로노프범 효과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토노무라 씨도 이 논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증하기 위해 고성능 현미경을 개발하기로 작심했습니다. 토노무라 씨는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바늘 끝으로 전자를 쏘는 초고성능 전자현미경을 개발해 아로노프음 효과를 사진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노무라 씨가 개발한 전자현미경. 세계에 1개밖에 없어요. 내시경이죠. JST. 이 현미경의 개발로 토노무라 씨는 노벨상 후보까지 거론되지만 정작 제작비만 500억 원을 투자한 회사는 이 현미경을 단 한 대도 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직접 상업에 관계하는 게 아닌데도 히타치는 아리아에서 기술자가 많이 모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것도 해주고 그랬다. 기초과학은 各個人のですね興味自然に対するまた何て言うんでしょう、あらゆる現象に対する興味から始まるわけですがしたがって当面は人類の役には立たないただ自然現象の解明に入るわけですがいずれはそれは役に立つというふうな長い目で見る必要が絶対あると思います。그런데 9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되고 10여 년간 장기 불황이 계속되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었습니다. 実際ある企業さんでは本当にノーベル賞を取らそうと思ってやったんですよ。閉鎖してお金入れて。でもやっぱりノーベル賞、これから出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ね。でもっと大事なことはお金にならないんですよ。どれもこれも。で 기업이 돈이 나지 않는ことに対してそんなにお金を入れていいかっていうことはやっぱり株主、要するに時代の経営の流れですね。そういう経営の流れの中でやはり問題視されたんですね。 위기감은 과학의 연구 풍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본 기초 과학의 메카 중 하나인 교토 대학. 노벨상 수상자를 5명이나 배출한 곳입니다. 교토とか 교토 대학은 나ぜ こういうふうに ユニークな 대학이 나ってるか っていうのはですね。 やっぱり 他人の真似をしない。自分が考えてコツコツコツコツ自分のやり方で研究をやると。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곳 센터에서는 미츠비시 등 5개의 기업으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리토 씨는 미츠비시 화학에서 이 대학에 파견한 직원입니다. 연구가 당초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연구 결과가 상품화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新しい化合物を合成する力、それからそれをその高分子化、ポリマーですね、高分子化すると、もしくは複合化する、ハイブリッド、複合化する、そういう新しいものを作り出す力っていうのは京都大学がものすごく持ってるんですね。
そこをものすごく企業側は期待しています。타나카의모교인도호쿠대에서는기업체연구원들이아예학교연구실로자리를옮겼습니다반도체를연구하는이곳연구원의절반이기업체연구원들입니다아이디어와연구성과를기업이갖는대신기업은학교의연구비용을담당합니다基本的には共同研究という形で企業の方たちと一緒に研究をしておりますが、まあ、それぞれの企業で実質開発された技術というのはもちろんその企業の利益となりますし、あるいは大学の方としましては、そういった企業から研究費と委託研究という形で研究費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形に今後のさらなる研究というところでそういったものは使っていっていると。문부과학성은지난해2차5개년과학기술기본계획을시작했습니다과학부분에만우리나라예산의두배가량을투자하겠다는내용입니다前回ですね前の5年間の第1期の科学技術基本計画では17兆円という数字を出してるんですけども、さらに発展を図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今度の科学技術基本計画では24兆円のですね投資を行っていくと、なかなかその今経済状況厳しいんでですね、いろいろなそのこの達成ということに向けて相当努力をしないといけないわけですけども。향후50년간30여명의노벨상수상자를배출하겠다는야심찬계획도포함되어있습니다일본정부는나노바이오 IT 환경등네가지분야를전략적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입니다이에따라이들분야의연구소에는막대한지원이뒤따르고있습니다그런데정작현장에서들리는목소리는예상밖이었습니다또한일본정부가ですねこのデータ生産の方だけにしか予算をつけてくれない新しいことをやる方にはですねなかなかつけてくれないこれは日本の政府もちゃんと分かってないんであってこのセンターからそんなにノーベル賞が出るとは思ってませんね、일본ノーベル賞의비결이몇몇뛰어난연구자들의업적때문이아니라뿌리픈과학문화에있다는사실이우리를돌아보게합니다이근행 PD, 그런데정작그중점육성대상인바이오산업현장의소장이비관적인견해를밝힌이유는뭡니까예노벨과학상은단지상자체가목적일수는없습니다그나라의총체적인역량과국가경쟁력의반영입니다기초과학의뿌리를튼튼히하지않고당장이득이된다고응용과학에만치중하면언젠가는밑천이바닥난다는위기감의반영이아닌가생각됩니다네이동희 PD 이우리도이제노벨상을받아야되지않겠냐라는얘기가나오는데어떻습니까우리도좀가능한얘기입니까그일본과우리나라를단순비교하는것은사실무리가있습니다일본사람들은이미70년대부터기초과학의육성을위해서투자를해왔습니다일본이30년전에하고있던고민을지금막시작한것이우리의현실이라고할수있습니다우리나라에도일본의카미오칸데와비슷한용도의실험실이있습니다서울대연구팀이한전의도움으로마련한공간입니다일본의카미오칸데와비슷한구조그러나시설은차이가많습니다이것이일본카미오칸데의거대한수조와같은역할을하는소립자검색장치입니다기지를찾는건검출기가되는데요아그러면예예이게검출기면이게지금이안에이게이제안에들어가는것이안에예예들어가있는거고그러면전용으로지하실험시설을만들어야되겠죠그러니까이제그런걸만들어내는거가현재여건상으로는거의불가능하다고보고있고그러니까뭐그런건아예생각들도안하죠그러니까그런아이디어가생기더라도아이건뭐우리나라에서되겠어이렇게이제하고뭐사람들이대부분그렇게생각을해요무엇보다돈이문제입니다같은고에너지분야인데1년예산이일본은5,000억원우리는30억원에불과합니다그마저도빨리연구결과를내놓으라는독촉에시달린다고합니다프로세싱을하죠신호를갖다그냥바로우리아마이제감염관대가보시면알겠지만은그쪽에시설하고비교해가지고엄청나게그아마차이가있다는걸아실거예요그리고이제그런시설을하나하나그안에뭐들어가서우리가조그만공사를하나하더라도그게다예산인데그런거할때마다맨날해야되는일이뭐냐면업자들하고깍두라고맨날돈깎아달라고얘기를하는게내가뭐연구하는데뭐물리공부를할시간이있는게아니고업자들한테돈깎으려고그일하는시간이훨씬더많단말이에요그러니까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것은 이마저 포기하면 우리나라의 고에너지 분야는 싹조차 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쎄 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실험이 필요한 거지 저희들이 뭐 외국에 좋은 시설에 가서 물론 실험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것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쪽에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새로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이 필요한 거죠. 대학 내 연구시설도 초라합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업의 협찬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서울대의 김수봉 교수팀은 연구시설이 있는 일본과 공동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고시바 교수와 뉴트리노 발견을 공동연구했지만 노벨상은 고시바 교수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 고시바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누군가 내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너도 거기서 박사 논문 연구를 했고 그런 일을 했는데 너는 왜 받지 못하느냐. 그 고시바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그 금출기가 일본에서 지어졌고 그다음에 그 금출기가 짓도록 그 정부에서 투자를 했고 마리 공동 연구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아이디어고 받는 것은 시설물 사용에 그치기 일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여기 고에너지 연구소에서 중성미사 빔을 가솔시켜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여기 실험실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속기 연구소가 한국에 있다면 우주선을 사용 안 하고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부의 과학 분야 예산 5조 원 중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19%, 그러니까 1조 원입니다. 이것은 과학 예산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총 그 과학기술 투자에 약 한 4분의 3을 민간이 하고 있고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1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돈이 앞으로 이것을 2006년까지 한 25% 수준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워낙 작아 획기적인 개선은 힘들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과학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제 학생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서 두 명이 그 고시 공부를 하러 나갔습니다. 둘 다 한 친구는 미국 페르미 연구소에 가서 1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왔었고요. 그다음 일본에 또 다른 학생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바로 저기 사회 풍토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는 고시 공부를 하러 나가게 된 거거든요. 남아있는 학생들의 고민도 떠난 학생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공계를 다 회피하는 입장이군요. 그래서 기초과학이 지금 튼튼해야 되는데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 나름대로도 지금 이공계를 택하고 싶어도 지금 정부 차에 지원을 안 되기 때문에 좀 학생들 자체도 약간 헷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은 워낙 힘들고요.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남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더 쉬운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당연히 해보게 되겠죠. 일본 과학자들의 노벨상 수상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에는 많은 청중들이 모여 노벨상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습니다. 금옥 같은 충고도 기초과학 홀대에 대한 불안감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이들에게 한국 과학의 살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What really is important is for you young people to discover what excites you, what appeals to you. As Eric just indicated, if the crowd is all going off in one direction, that doesn't mean it's the direction you should go unless that direction is one that does appeal to you. We're told that it's possible to have sometimes success without these, but I think the ongoing success really is driven by some
foundation in the pure sciences. And so I encourage the Koreans to move in this direction, as they already are, but to move still more. 네, 요즘 우리 사회는 과학자나 기술자를 우대하기는커녕 이공계가 홀대받는 풍토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만 높지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래는 기술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나라 살림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이젠 우리도 긴 안목에서 무엇보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게 과학기술 연구의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벨 과학상,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한탄하고 부러워만 해서야 어디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